아, 이건 난참 황당한데, 뭐냐면, 한동훈의 이승만 농지 개혁 찬양. 이거는 원래 제가 그냥 가십성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프닝으로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는 거죠. 깊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보는 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영화 보고 왔거든요.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우리 어국장하고 넷이서 강변 CGV 가갖고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면, 데드맨. 조진웅 배우 나오고 또 김희애 씨 나오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아, 조진웅 배우가 그 홍범도 장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개념 있는 배우로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봤어, 일부러. 또, 소재도 재밌어요, 소재. 뭐냐면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재가 특이해요. 재밌어, 소재가. 그래서 봤는데, 결론 먼저 얘기하냐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영화야. 아, 진짜. 영화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지. 아,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영화예요, 진짜. 너무 아쉬워. 소재는 좋아. 우리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소재거든요. 그냥 바지 사장 이야기. 그냥 바지 세워가지고 막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소재는 재밌었고, 그 소재를 잘 살리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야, 이 연출이 너무 거지 같고, 또 사실은 내가 봤을 땐 각본도 문제가 많고, 너무 어거지가 많고, 너무 어이가 없고. 사실 그래요. 연기도 나는 별로였어. 김희애도 별로였고. 아, 어떻게 이렇게 졸작이 나왔을까. 근데 웬만하면 좋게 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너무너무 재미없게, 너무너무 실망해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 데드맨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극장을 갔는데요. 어우, 이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막 어르신들, 노인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더니 같이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아, 오늘 설날 마지막이어서 어른들이 영화 보러 오셨나?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이 계속 나와, 계속. 그냥 한번 우연히 온게 아니었어. 엘리베이터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내려갔다 올라올 때마다 어른들이, 아, 노인분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새 어른들이 영화를 많이 보시는구나. 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는 영화 중에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난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런데 하도 어른들이 많이 와갖고 어디 가나 봤더니 다 여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동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 동원이겠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겠지. 우리도 뭐 진보 진영한테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당신이 조국 같은 거 하면은 우리도 같이 막 보려고 애썼고 복의 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승만 얘기. 요새 이 정부 들어와갖고 이승만 띄우기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승만 영웅 만들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승만을? 저는 이거 보지 않았지만,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이승만의 젊은 시절, 그리고 이승만이 했던 그 공이 있잖아, 공. 응? 과 말고 공.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재임기가 했었던 농지개혁.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거를 한 영화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거 보수들이 막 엄청나게 막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서로 막 리뷰하고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대단한 영화라고. 그래서 막 정치인들 간에 막 인증하고 있어. 나 봤다. 막 그렇게. 뭐 앞에는 김진태인데, 김진태 말고도 뭐 김영식, 박수영, 박민식, 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나 봤다 하면서 막 인증하고 있고, 우리는 몰랐는데 관심도 없었지. 어? 이따위 닥치가 있는지 누가 알았어. 그런데 저쪽 세계에서는요, 막 이거 갖고 난리야, 지들끼리 막. 막 눈물을 흘렸다느니, 어? 이승만은 뭐,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라느니,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뉴스 왜 갖고 왔냐. 한동훈도 오늘 이 영화를 봤다고 하네, 한동훈도. 이, 건국전쟁 릴레이 관람회를 했대요, 한동훈도. 그래서 한동훈이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아, 또 이승만에 대한 친화를 하는 거지.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으신 것도 그렇고, 또 지가 요번 다큐에서 특히 감명 있게 본 게 농지개혁이래요, 농지개혁. 이승만의 농지개혁. 아마 요번 다큐에서 이승만이 농지개혁하는 부분을 많이 다뤘나 봐요. 이승만이 농지개혁 했습니까?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거는 이승만이 농지개혁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고, 잘한 게 맞아요. 잘한 게 맞아. 근데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요, 이거는 이승만이 아니었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해야 되는 거였고,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을 사실은 주도했던 거는 누굽니까? 이승만입니까? 이승만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어. 근데 해방 전부터 사실은 뭐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 그리고 뭐 조선 대한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주와 수상동의 대립은 굉장히 컸죠. 문제가 컸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뭘 했냐면, 병작분수제라는 거죠. 병작분수제. 아, 병작분수제. 아니, 병작반수제. 반수제. 그게 뭐냐면, 소상농들이, 소상농들 뭔지 아시죠? 자기 땅이 없어갖고, 땅을 빌리는 거 아니야, 지주한테. 그래서 지주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에서 난 수확량을 사실은 바치는 건데, 병작반수제라는 건 뭐냐면, 수작한 수확량의 반을 지주한테 주는 거거든요. 반을. 50%. 5할. 5할. 근데 해방 이후에도, 그때 수작농들이 지주한테 바치는 게 기본이 5할. 5할. 많으면 8할. 내가 농사 져갖고 난 수확물 50%에서 80%를 다 지주한테 바쳤어요. 지주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주와 소상농 간의 대립이 당연히 컸죠. 해방 이후에도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 근데 그 문제를 남한 말고 북한에서 먼저 해결했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먼저 1946년 3월 5일 날 어떻게 했어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냥 뺏어가지고 노무현한테 줘버린 거죠. 이게 46년 3월 5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북한의 농지개혁. 그 내용을 북한의 농지개혁을 중심으로 소재로 해갖고 나온 작품이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입니다. 영화도 있죠. 유호목 감독의 카인의 후예. 이게 딱 그 시대 이야기예요. 북한의 농지개혁. 딱 그 농지개혁 그 당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농지개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굉장히 크죠. 특히 지주들 불만이 굉장히 크고, 지주들이 불만이 큰 거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냥 뺏고 농민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50년 중반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걸 다 뺏죠. 다 뺏어가지고 결국은 집단 농영, 이 집단 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린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혁명이었죠, 혁명.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한 게 사실은 남한까지도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 북한에서 일어난 농지개혁이 남한에서도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슈. 그렇잖아요. 지금 지주와 수상농 간의 갈등도 많고 이 농지 문제가 굉장히 큰데 북한은 개혁을 해버렸어.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줘버렸네? 그럼 남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한에서도 막 농민들 들고 일어나고 지금 막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남조선에 남조선에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굉장히 셌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어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그래서 미군 정도, 그때는 이승만 정부 들어오기 전입니다. 미군 정도 농지개혁을 하려 그랬다니까요. 근데 뭐 미군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농지개혁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였기 때문에 농지개혁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이승만 정부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이죠? 제헌헌법. 제헌헌법 만드는데 당연히 미국이 관여를 했지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제헌헌법, 우리가 제헌절 지금 지키지 않습니까? 제헌절을. 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상정한 거는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한 게 7월 12일. 그리고 공포한 게 7월 17일. 그 제헌절이라고, 제헌절. 그 제헌절 할 때 그 헌법이 무슨 헌법입니까? 제헌헌법. 제헌헌법.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최초의 제헌헌법은 진짜 위대한 헌법이죠. 정말 대단한 헌법이에요. 대단한 헌법. 대단한 헌법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라는 것들이 딱 보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빨갱이 헌법 아니야? 아마 그럴 만한 정도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86조. 헌법에 있는 거, 헌법에.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러니까 농지 개혁은 이승만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 게 맞아요. 그 이승만도 의지가 있었고 이승만은 그걸로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죠. 그때 한민당이 지주 그룹들 아닙니까? 그 지주 그룹 깨트리려고 사실은 한 거지. 봉건제 물리트리고 깨트리려고. 그것도 있고 또 농민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 근데 이승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의도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 지주 세력이었던 한민당의 주축이 그 지주 그룹이었는데 그 지주 그룹에 대해서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컸죠. 하여간 이승만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라고 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헌법으로. 그리고 이승만은 실제로 이 헌법 사항을 지켜가지고 뭡니까? 법으로 정해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농지개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농지개혁 해갖고 지금 다 이미 땅들을 그 농민들이 줬는데 남한은 안 해버리면 남한에서 농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한의 지주개혁들, 지주그룹들 안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을 진짜 내놓지 않으면 이거 수상농들 반란, 이거 폭동 같은 거 일으키면 어떡해? 그 두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야. 공산혁명이 남한에서 일어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은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만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은 그냥 무상으로 갖고 와서 무상으로 주는 거라면 남한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가져가는 거지. 북한과 남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이 농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그걸요? 그걸 맡겨야지.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그때 이승만한테 딱 눈에 들어온 농지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당대의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 누구였냐면 조봉암이죠. 조봉암.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요. 항일운동가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공산주의 경력이 당연히 있는 분이고 근데 해방 이후에는 전향을 했지요.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조봉암을 이승만이 나중에 막 공산주의라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진보다 사건 간첩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시키는데 근데 조봉암은요 공산주의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봉암이 막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다. 그럼 박정희도 공산주의자인 거죠. 박정희는 남로당에서 아주 핵심이었는데 근데 조봉암은 공산주의자였지만 완전히 전향을 했고 미국도 그걸 인정을 했고 더군다나 이승만이 장관으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세운 사람 아니야. 조봉암이 안 한다고 했어 처음에. 이승만이 조봉암한테 농림부 장관 좀 하라 부탁을 했는데 조봉암이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승만이 계속 부탁하니까 받아들인 건데 받아들일 때 조건이 뭐였냐. 내가 하려고 하는 개혁정책에 대해서 지주그룹들 한민당이죠. 한민당 지지그룹들이 반대할 때 내 편 들어라.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조봉암 같은 경우는 북한이 6.25를 익힌 다음에 서울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했을 때 북한에서 반드시 체포해가지고 처형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봉암입니다. 배신자라고. 당시 북한과 또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계열에서 조봉암을 배신자로 봤어요. 배신자.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을 무슨 공산주의 딱지로 묶는 건 옳지 않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북한에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그때 이승만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은 라디오로 서울 시민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민군들을 우리가 몰아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도망갔잖아. 도망갔습니까?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강 다리를 부셔버렸지요.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조봉암은요. 조봉암은 당시 어떻게 했냐. 조봉암이 당시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들. 그 문서들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중요 문서들 이걸 다 챙겨가지고 북한한테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빠져나오느라고 끝까지 서울에 남아있었고 그리고 그 중요 문서들 챙기다가 어떻게 됐냐. 정작 본인의 부인, 가족을 못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김조희 여사, 조봉암 그 선생의 부인이죠. 김조희 여사가 북한군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납북됐죠. 이랬던 분이에요. 이승만은 국민들 진짜 거짓말하면서 한강만이 끓고 도망갈 때 조봉암은 국회 문서들 지키려고 그거 수습하다가 자기 가족까지 사실은 가족을 못 챙기고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때 조봉암이 국회 부의장이었거든요. 하여간 이 조봉암을 초기에 이승만이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맡게 된 거죠. 조봉암한테 농지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농지개혁은 단순히 그냥 농지를 이 농민들에게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오랜 시간
전 근대 시대부터 있었던 소작 제도를 없애면서 봉건 제도를 철폐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개혁, 국가개혁에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봉암이거든요. 그래서 농지개혁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농지개혁이. 근데 조봉암 혼자 한 게 아니죠. 조봉암이 장관이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 강정택, 그때 차관입니다. 여기도 한국전쟁 나면서 납북이 되는 거죠. 그것도 누가 있냐면 강진국, 여기가 농림부 농지국장인데 여기가 조봉암파죠. 나중에 조봉암은 중간에 쫓겨나잖아. 쫓겨나는데 강진국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농지개혁을 마지막까지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 조봉암, 강정택, 강진국 같은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당대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지개혁을 한 거예요. 이승만 영웅 만들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 박민식도 뭐라고 했습니까? 박민식도 죽산이 조봉암이죠. 조봉암은 토지개혁 1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박민식도 인정을 한 거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조봉암이 만들어 놓은 그 농지개혁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 북한하고는 다르죠. 북한은 그냥 다 몰수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였다면 조봉암은 지주들한테 땅을 국가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15할. 생산고의 15할이라는 거는 1.5배. 그 땅이 생산한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물. 그 생산물 관련, 이 생산물로 계산해가지고 그 땅값에 1.5배로 쳐가지고 땅을 사요. 그런 다음에 농민들한테 1.2배로 판매하는 거죠. 물론 판매할 때는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땅을 먼저 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10년에 걸쳐갖고 상환을 해. 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시 한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거지. 그냥 지주들이 반발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차피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때 국회 같은 경우는 한민당이 뭐 다수니까 한민당이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뭘. 그러니까 한민당이 이거 받을 수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한민당이 농지 개혁 안 해! 이렇게 못했어요. 한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한민당이 또 지주 그룹이란 말이에요. 지주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민당이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농지 개혁을 안 할 거야. 그런 말은 못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은 완전히 남한에서도 공산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농민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니까. 그렇게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1.5배는 너무 싸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우리 땅을 38 3배 값으로 쳐줘. 땅값의 3배.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그 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10년간 균분상환을 하게 해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봉암이 내놓은 안은 땅값에 1.5배로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1.2배 값으로 판매하는 거고 국회 안은 너무 손해가 크니까 야 우리 땅을 왜 1.5배에 사? 싫어. 3배 우리 땅값 3배 주고 사. 그렇게 한 거죠. 그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지주 그룹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49년 4월 27일 날 통과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누가 역할을 크게 했냐면 김성수. 김성수가 역할을 크게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김성수가 대지주인데 우리들이 너무 양보 안 하고 이번에 농지 개혁 안 하면 이거 진짜 남한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지주 그룹 안에서도 농지 개혁은 해야 된다 해서 통과시킨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건 이승만이 했다. 이승만이 아니면 못했다.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승만도 역할을 했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끝까지 반대하고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을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 조건 갖고 싸울 수는 있지만, 이 대세,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거를 반대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건 누구냐? 아까 말했죠? 조봉암과 강정택, 그리고 강진국이거든요. 강진국. 이 사람들이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농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자작지 면적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사실은, 한국 경제가 또 좋아지는데,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한동훈이도 그렇고, 오늘 이승만 다큐에서도 그렇고,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과연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달았을까? 과연 조만식 이야기는, 아니, 조봉암 이야기는 제대로 했을까? 예? 당시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제대로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더 중요한 거. 나중에 이승만이 이 조봉암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사형시키죠. 아, 물론 이승만이 죽여라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봉암과 그 진보당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간첩법으로 잡아들여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사형까지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승만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처음에 대통령 될 때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 뽑은 게 아니죠. 국회에서 뽑은 겁니다. 국회에서 뽑았어. 그런데 임기 4년 하는 동안 인기가 엄청나게 없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민당이 당연히 이겼기 때문에 이승만은 재선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 재헌헌법에는요,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재선까지 가능했죠. 이승만이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항구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52년의 선거인데 이승만이 재선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왜? 국회가 이미 뭐 야당이 다수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없었어. 근데 이승만은 연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일으킨 게 뭡니까? 한국전쟁 그 와중에. 너무 좋은 거지, 오히려. 한국전쟁이라는 그 상황이 이승만한테는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유명한 부산파동. 부산정치파동이죠. 부산정치파동.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의회와 야당 세력을 막 압박하는 거지. 그때 막 국회의원들을 아예 그냥 버스로, 이 버스로 지금 출근하는, 이 버스로 타고 오는 국회의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스에 태워가지고, 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갖고 다 연행해버리잖아. 이 국회의원들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법 개정. 헌법의 일정 부분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발췌견이라고 하죠? 그 개정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없애버린다. 본인이 3선, 4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 재헌헌법에는 초대 대통령이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나에 한해서는 재선이 아니고 3선까지도 할 수 있게, 4선까지도 할 수 있게 막 그렇게 열어놓은 거죠. 헌법 개정을 통해.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간접 투표로 나를 선출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내가 당선 못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바꿔버린 거죠. 지금 우리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국회에서 사실은 내각제 하려고 그랬죠.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승만이 안 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해야 돼.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에서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니까 부산에서 개헌 선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협박하고 두들겨 패하시면 패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국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력적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그 통과시키면서 지휘봉 두드린 사람이 누구냐? 조봉암이에요. 조봉암. 조봉암도 물론 그 당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승만을 위해서 발췌 개헌안 헌법 개정 이거 통과시키는데 의사봉 두드린 게 조봉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봉암과 사실은 뭐 적대적일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같은 편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 조봉암이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조봉암이. 근데 여러분 이때 조봉암이 선거 나올 때 본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본인 입으로 그랬어. 내가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 뭐 이시영도 있고 그랬지만 이시영을 누가 야당으로 봅니까? 당시 이시영이면 여당이지. 조봉암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는 야당 인사가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은 국민들한테 뭐가 되냐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득표수가 몇 개냐면 79만 표. 이승만이 520만 표. 근데 이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1등은 이승만, 2등은 이시영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봉암이 이시영을 이기고 2등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당시 어마어마한 사실은 충격입니다. 충격. 이때. 더 놀라운 거는 4년 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때 조봉암이 또 나오죠. 그때 얻은 득표수는 몇 표입니까? 210만 표. 이승만은요? 500만 표. 이거 딱 보면은 뭐야? 이승만이 조봉암보다 그래도 두 배 이상이네 라고 여기겠지만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때 부정선거 없었겠습니까? 이때 부정선거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한 예로 부산에서 그 뭡니까? 조봉암이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부산에서 그 투표하는 거 참관인들 야당 여당 참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서요 그 야당 참관인을 다 연행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표를 그냥 다 바꿔치기 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정선거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이승만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말들을 이승만이 아예 대놓고 말하고 다녔어요.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다. 아, 지가 이 조봉암을 내가 그 농림부 장관으로 썼으면서 갑자기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인 게 틀림없다. 이러한 위헌 분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국무회의에서 그냥 막 얘기하죠. 이승만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 이때는 무소속입니다. 이때 선거에 진 다음에 11월 10일 날 진보당을 결성을 하죠. 진보당.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그 진보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보정당 이때. 그리고 그때 그 진보정당의 이런 뭐라고 할까 이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컸어요. 아, 보세요 여러분 이 표심을. 아마 이때 조봉암이 살아있고 진보당이 제대로 이 정부에서 진보당을 막 해산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렇게 안 하고 페어플레이 하면서 왔으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또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때 진보당이 작은 세력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인기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조봉암을 잡아들이려고 아니 그냥 진보당과 조봉암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만든 사건이 뭐예요? 소위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 1959년 7월 달에 59년 7월 달에 조봉암이 또 진보당이 지금 국가 별난 또 간첩죄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싹 체포해버린 거죠. 싹 체포해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야.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요. 허영만 작가의 오한강이라는 그 책이 있죠. 오한강. 저는 그 두 권짜리로 갖고 있는데 이게 두 권짜리로 오한강. 아, 이 책 훌륭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 그러니까 이게 해방 이후부터 그 노태우의 그 6.29 선언 직선제 그때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만화를 언제 쓴 거냐면 그 87년도부터 이 만화가 쓰여진 거거든요. 우리가 87년도 하면은 이제 6월 항쟁 이야기하면서 민주화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87년, 88년, 89년 뭐 90년까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화 된 게 아니죠. 노태우 정권 들어오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안기부가 그대로 살아있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런데 허영만 씨가 이 오한강을 이 글을 쓸 때마다 안기부에서 이거 뭐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만화를 방공소석으로 만든 만화예요. 방공소석으로. 그런 분위기였던 거지. 그런 분위기에서 방공소석 만들려고 지원받아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야, 이 정도 책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난 그래서 허영만 씨가 아 이때 정말 대단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 한국의 현대사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뭐 이 주인공 있잖아요. 이강토 같은 경우가 이 사실은 이 북한에서 그 이 뭐죠? 뭐라고 하지? 그 의용군 출신이기도 하고 북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할까? 북한을 막 악마화하면서 그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당시 역사적 토대 안에서 치우치지 않고 뭐 어떤 사람들 봤을 때는 치우치지 볼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야 뭐 감안하고서라도 북한을 막 악마화하지 않고 그린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현대사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마치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주인공 포레스트의 이야기지만 포레스트 이야기 나오면서 그 미국의 현대사 중요한 사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봉암 관련된 그 사건을 굉장히 나름대로 지면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명산. 그 진보당 사건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당시 남북 간에 그 무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무역을. 이때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남북 무역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특무대에서 잡혀와갖고 뭐라고 하냐. 자기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조봉암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조봉암이 북한에 협조하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검찰이 그렇게 조봉암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아 조봉암 이제 큰일 났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건 뭐냐? 1심에서 당시 판사가 누구였냐면 유병진 판사예요.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승만 시대에는 뭐 경찰놈들, 법원놈들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지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와도 이 어두운 이 시기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병진 판사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 근데 이분이 아주 제대로 법리에 따라가지고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조봉암한테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간첩죄. 무죄가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였거든. 이게 무죄가 나온다고요. 그 난리가 났지. 당시 상황을 오한강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올렸거든요. 당시 이게 이런 장면입니다. 그 조봉암 구속 탁 나오니까 주인공 이강토가 열받아가지고 신문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찍찍 찢어버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술집에서 막 화내고 막 그러다가 결국 잡혀가요. 잡혀가갖고 두들겨 맞고 막 고문당하지. 그러면서 이강토 이 빨갱이 넌 빨갱이였다 아닌가 막 그러면서 너 조봉암 만났지? 조봉암하고 어떤 사이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존경할 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너 진보당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조봉암이 잡혔다. 말해라. 조봉암 난파 간첩 접선을 어떻게 법원에 주소했는지 말해라.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풀려나요. 풀려난 다음에 나중에 그 진보당 관련해가지고 관계자들끼리 낚시가 갖고 막 대화하는 얘기야. 아까 양명산 사람을 아시오. 지난 2월부터 간첩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잡혀있던 사람인데 기소된 지 20일 만에 죽수산 선생과 접선했다는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소.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소. 그가 그때 울며 갔다는 사실도 아시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명산이라는 사람은요. 조봉암이 잡혀오기 전에 먼저 특무대한테 잡혀온 사람인데 특무대가 사실은 뭐 한 겁니까? 조작을 한 거예요. 양명삼이 실제로 진보당한테 돈을 전달한 건 있어. 근데 그거는 북한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북한한테 받은 것처럼 하면서 북한의 돈을 양명삼이 조봉암한테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양명삼이 그때 증언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아 이번 재판은 끝났구나. 졌구나. 조봉암은 죽었구나 했었는데 야 웬일입니까? 1심 판결에서 간첩죄는 무죄가 나오고 양명상한테 돈 받은 거 있죠. 그거와 관련해갖고만 문제가 돼가지고 징역 5년이 나와요. 징역 5년. 그때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깡패들이 야 친공판사 유병진 타도하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타도하라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1심이 끝날 때만 하더라도 아 다행이다 그랬어. 어떤 사람도 조봉암이 죽을 거야 그런 거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2심에서 1심에서 내가 북한 돈 전달했다고 거짓말로 시인했던 양명삼 씨 있죠. 그 사람이 증언을 바꿔요. 번복해요. 나 사실 거짓말했다. 그때 특무대가 날 잡아가갖고 하도 두들겨 패고 협박해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양명삼 씨가 입장을 바꿔. 양명삼이 그렇게 증언했을 때도 1심 무죄였는데 2심에서 양명삼 씨가 나 그런 적 없고 나 거짓말했고 특무대가 나 고문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
2심 때 재판부가 누구냐면 김용진, 최보연, 조규대입니다. 이 새끼들이 이승만하고 가까운 놈들이죠. 나쁜 새끼들 아주. 그리고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조봉암이 하는 이야기, 조봉암이 요청하는 그 증인들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 2심에서 사형 선고 내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를 넘긴 다음에 2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형 선고를 확정을 해요. 조봉암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데 대법원에서 7월 30일 날 재심 청구를 기각해버리고,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해버리죠. 아무도 몰랐어 이때. 사실은요, 사형을 선고해도 이렇게 빨리 진행합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해도 1년, 2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1년, 2년은.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2월 달에 판결 나왔고 재심 청구한 거를 7월 30일 날 기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집행을 해버리잖아. 이때 사모님이 사실은 조봉암 선생을 만나려고 밖에 와 있었어.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도 몰랐어. 면회 왔는데 안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사법살인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허영만 씨 만화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실 때 진보당 간부들 같은 경우한테는 너희 나간 다음에 나를 위해서 무슨 구명활동 하지 마라. 이미 이승만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봉암은 옥중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면서, 나는 비록 법 앞에 죽음의 몸이 되었다고 해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은 스스로 의심할 수 없다는 걸 밝힙니다. 과거에 우리 동지들은 현실의 프로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1959년 7월 13일 날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건국점쟁을 보고 한동훈이가 아 뭐 이승만의 뭐 자유민주주의 뭐 농지개혁 대단했다 얘기하는데 황당한 거예요. 진짜 농지개혁을 했던 3인방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이요? 죽였어요. 이거 제대로 이 다큐가 담고 있나? 담고 있을까요? 뭘 내가 안 봐갖고 말을 못하겠어. 한번 보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연 이런 걸 다루고 있는지. 저는 역사를 볼 때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공과 과를 평가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승만은요, 그러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이 과가 많지만 공도 있으니까 그거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뭐 독립운동가로 지금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 1월 달인가 그때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승만은요, 이승만의 공은요, 그 공에 비해서 그 과가 너무너무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공은 정말 보잘 것도 없어.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아버지라고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유린했고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했던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자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정선거.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는 거, 이게 헌법 유린이고 민주주의 파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야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야, 자유민주주의 적이지.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적.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했던 민간인 학살. 네? 당장 그냥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이 끌어버리고 도망한 거, 그거만 봐도. 아니, 어떻게 이승만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농지개혁? 농지개혁을 이승만이 했어? 아, 그거 할 때 대통령이긴 했지. 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승만 아니어도 누구도 그걸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당시 농지개혁은요, 대통령이 법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죠?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국회에 한민당이 통과시킨 거야, 그나마. 한민당이 왜? 그들이 지주인데. 농지개혁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승만이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이승만이 이거를 막 어떻게 막 애써가지고 막 통과시킨 게 아니라고요. 지가 어떻게 통과시켜 이거를.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왜? 마치 박근혜 탄핵한 것처럼 국민들, 국민들의 열망, 어? 그 열망을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당시 새누리당이 왜 협력한 겁니까? 아, 촛불 열망을, 이거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 그런 거예요. 농지개혁은 그런 거였다고. 막 반대하는데 막 이승만이 영웅처럼 들어가갖고 통과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무, 너무 한심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역사의식. 어, 지가 이승만의 농지개혁 너무 대단했다 그러는데, 아,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공간은 잘 봐야 되지만, 이승만은, 어? 과에 비해서, 이 공에 비해서, 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공을 이야기 할 수도 없어요, 사실요. 할 수도 없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황당한 건데, 정말 황당한 건데, 앞에 보이는 사람이 목사예요. 저는 목사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새해된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 그 교회 목사죠. 또 한기총, 어? 회장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2월 4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김건희 씨를 딱, 이게 몰카가 아니죠. 난 이거 몰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오히려 이거는 잠입 취재지. 잠입 취재한 최재형 목사를 향해서 시계 몰카는 정말이지 목사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매자의 행동으로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다. 모름지기 덕이 되고 은혜가 돼야 한다. 하면서 최재형 목사 이름은 안 됐지만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냐. 어떤 경우에도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지 말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 심중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 위해 함정이나 덫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당장 메어버려라 하면서 김건희가 지금 뭐 덫에 걸렸다 함정에 빠졌다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개소리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함정이나 덫이 필요 없어요? 아니 실제로 짐승을 잡아야 돼. 아주 위험한 짐승이 지금 매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 다 파헤치고 있고 멧돼지가 들어와갖고 농작물들 다 부숴놓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 멧돼지 안 잡을 거야? 잡아야지? 안 잡을 겁니까? 아니 집에서 지금은 그런 데가 없지만 옛날에 집에 보면은 막 쥐들 있잖아요. 쥐들 막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쥐 안 잡을 거야? 그냥 쥐님께서 마음대로 활보하시면서 음식 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살림 차리고 놔둘 거야 그냥? 쥐 안 잡아? 아니 그렇게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돼? 아 뭐라고 여러분 쥐도 동물인가? 쥐 동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어? 이 쥐들이 있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잡을 거야?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설교를 내가 안 들어봤지만 기사를 보면 김건희 디올백 문제 말도 안 해.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승만에 대해서 뭐 농지개혁 했다, 자유민주주의 뭐 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지, 사실은 이승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법 유린, 자유민주주의 파괴 했거든요. 그런 거 언급도 안 하는 것처럼 김건희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따위 뇌물 받는 거, 응? 이런 거 받는 거 맞습니까? 수사가 맞아요? 이게 더 문제죠. 목사라는 새끼가 이상한 새끼예요. 성경에 여러분 뇌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는지 몰라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10편에 보면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살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살인자들은 왼손은 음란한 우산, 오른손에는 뇌물로 가득 차 있다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뇌물 받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데, 목사라는 새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 함정 취재하는 사람, 이거 몰카라고, 함정이라고, 그 욕만 하지. 아니 성경 그대로만 하더라도 뇌물 받아먹는 게 얼마나 사악한 건데 이거 언급을 안 해. 왜 한쪽만 언급을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똑같은 거야 지금 하는 짓거리가 다. 그 건국 아까 뭐였어? 이승만 다큐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나 지금 이 소황석이라는 목사 양반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지들끼리만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한심해.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한심하다 비판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한심한 시각으로 혹시 우리 안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또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 뭐 건국 아까 뭐였지? 이승만 다큐? 이까진 거 언급할 필요도 없는 영화지만 건국전쟁.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막 찬양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로 역사를 모르나?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이렇게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나? 어떻게 저걸 갖고 찬양을 하고 이게 마치 이승만이 대단한 것처럼 저러고 있지? 너무 한심하잖아요. 아, 어쩔 수 없이 다큐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지 제대로 얘기를 하지. 나중에 보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비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 지금 우리 또 신중인님과 삐딱거님, 모라고님도 오셨고, 이찍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로게인 제인스님도 오셨습니다. 진세성호님도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고, 사물이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이 140일차인데 140일차부터도 또 열심히 해, 계속 이어가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또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 진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정말 내가 이 얘기 왜 빼먹었지? 조봉암이 왜 간첩? 왜 국가보안법이었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돈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부가 진짜 심한 건 뭐냐면,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했어요. 평화통일. 이게 진짜 웃겨. 간첩제. 왜 간첩이냐? 왜 국가전복을 하려고 그랬냐? 조봉암이 자꾸 평화통일을 얘기를 했어요. 평화통일. 평화통일 말하니까 이거는 간첩이라는 거야. 이유는 뭐냐?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을 얘기했거든.
북한에서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남한에서 조봉암이 평화통일 얘기해? 어 그러면 이거는 서로 짜고 한 거네. 간첩이네. 그런 논리야.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간첩이고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국가 전복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야 이런 코미디가 다 있습니까?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하여간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